경기도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에 400억 원을 투입합니다. 도는 이 같은 내용의 호우 피해 복구 계획을 확정해 26개 시군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번 피해 규모는 193억 원으로 집계됐으며 지난 7월 8일부터 19일까지 파주 909mm, 연천 847mm, 포천 843mm 등 경기 북부 지역에 비가 많이 내려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. 특히 가장 많은 비가 내린 파주시 법원읍과 적성면, 장단면은 지난달 13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도 했습니다. 시군별 복구액은 파주시 144억 원 등으로 하천과 도로, 산림 등 공공시설에 346억 원, 사유시설에 54억 원이 투입됩니다.